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 카트라이더 방송 PG 임디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청자님의 중국 카트 계정에서 지금 대리뽑기 신청을 하셔가지고 홍기부위원이 나왔습니다. 홍기부위원. 그래서 이거를 오늘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분께서 510개를 지금 세팅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300개만에 커트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국 카트라이더에는 맨 밑에 보시면 여기 확정적으로 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빙고를 계속 실패하더라도 100만원, 200만원 써야지 뽑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 돈으로 뭐 900개, 한 개당 뭐 100개당 7만원이라 쳐도 63만원이면 확정입니다. 이 지금 시스템이 지금 홍기부위원 빙고가 나오면서 900개를 빙고를 까면 확정되는 이 시스템이 한국카에 있을 때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한카에서는 이런 것조차도 또 없었을 뿐더러 아예 빙고를 없앴죠. 그 한국 카트일 때. 그래가지고 중국이 지금 좀 굉장히 좀 서비스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보시면 캐시 충전하는 만큼 이렇게 뭐 좀 아이템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5000 캐시를 충전하면 40개를 더 줘요. 이런 이벤트들이 좀 중카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또 중카 운영이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고 저로서는 현재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빙고 일단은 시청자분이 16번이나 50번을 뽑아놓은 상태에서 김태칸이 과연 몇 개 만에 홍기 부위원을 뽑을 수 있을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딱 가겠습니다. 일단 제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열심히 뽑도록 하겠습니다. 는 아니고 무조건 클리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뽑기는 약간 해상도를 화면 세팅을 좀 약간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부터 뽑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Let's get it! 일단 45원 스타트. 29. 어, 플라즈마. 야, 잠깐만. 플라. 15일이네. 이렇게 지금 빙고를 까다 보면 차도 기간제가 뜨네요. 네임펜도 주고요. 아이템도 뭐가 뜨는지 좀 보면서 할게요. SRX V1 솔리드 15일짜리. 자, 그리고 번호가 잘 나오고 있어요. 아주. 그리고 여기 빙고 줄 맞출 때마다 뭐 기간제, 플라잉팻, 캐릭터 뭐 차 이런 거 주네요. 쏠쏠하게 뭐 이런 줄 맞추면 주는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자, 이온 V1 15일이 나왔구요. 35번. 야, 근데 왜 이렇게 초반이라 그런 거겠지? 레키 V1 15일짜리 24번이 나왔고. 어, 초반 스타트 너무 좋은데? 아이스 플라즈마 15일. 야, 어떻게 보면 좀 빙고가 숫자가 이제 한 4칸 남았을 때부터가 진짜 게임입니다. 4칸 남았을 때부터 이제 진짜 존나게 안 나와요. 그때가 이제 좀 락을 잘 뚫어야 돼. 47번. 16번. 아, 근데 개수가 많으니까 좀 여유롭다. 깔 때. 무제한 차도 나오네요. 썬더버스트 V1 무제한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무제한차도 주기 때문에 빙고가 정말 이렇게 좀 손해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 플라즈마 V1 15일 그리고 28번 지금 번호 많이 나왔죠? 일단 400개 되기 전까지는 번호를 못해도 4개의 번호가 남도록 이제 세팅을 해야 돼. 39. 자, 지금 벌써 몇 칸 안 남았어요, 이제. 48번. 30번. 34. 까비. 42. 플라즈마. 플라즈마 무제한 나왔습니다, V1. 자, 플라즈마 무제한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차 없으신 분들은 공짜로 주는 이제 빙고 아이템을 통해서 이렇게 차도 무제한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 나왔고 4번 1, 2, 3, 4, 5, 6, 7, 8, 9, 10 10개 나왔어요 번호. 자 레키 V1 무제한도 나왔습니다 이거. 와. 지금 플라즈마 레키 무제한 다 뽑았어요. 6번 크로노스 X 무제한 44번. 자 그러면서 44번 번호도 나와줬고 31번 번호 출발 아주 순조롭습니다. 너무 잘 뜨고 있어요. 25번 나이스. 8개 남았어요 벌써. 3번 아 1번 2번은 좀 빨리 나오자. 자 32번 약간 락 냄새 납니다 이거. 34 까비 이거 32 무조건 락이다 이거. 왜냐면 31이랑 자 22 34가 나왔다는 거는 32번 좀 락 확률이 높습니다. 10번 중카는 환율이 많이 차이 안 나나요? 100캐시당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0캐시당 보통 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은 좀 이거 계산해봐야 될 것 같아요. 5번 16번 12번 27 나이스. 자 이제 드디어 첫 칸을 맞췄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어 잠깐만 근데 이거 밑에 거 왜 칸 안 주냐? 어? 이거 왜 깠다는 거 왜 개수가 0 0에 900으로 돼 있냐? 지금 많이 깠는데 나갔다 들어와야지 다시 이게 세팅이 되나 보다. 자 일단 두 칸 맞췄습니다. 빙고 24번 아 보너스 빙고는 노포함이라서 지금 보너스 빙고 까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밑에 게 포함이 안 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슬슬 이제 보너스 빙고는 다 까가거든요. 그래서 밑에 거 이제 카운터 스타트 할 거예요 아마. 자 번호는 지금 이제 6개 남았습니다. 3번 아 1번 이거 32 2번 일단 락입니다. 이거 32번 2번 일단 락이고 30번 자 이제 좀 슬슬 락이 걸리죠. 한번 껐다가 이제 와리가리 한번 쳐주고 28번 3번 아 이거 2번 확실히 락이다. 이거 2번 무조건 락입니다. 2번이랑 32번 지금 일단 두 개 락이에요 번호. 공짜로 받은 게 몇 개예요? 웨딩님. 자 26번도 좀 안 좋습니다. 26번도 지금 약간 락 걸린 것 같고 10번 또 빙고 많이 하다 보면 몇 번이 딱 락 걸릴지 딱 감이 옵니다. 100개가 공짜예요? 와 100개나 공짜야? 그러면 거의 한 410개 됐을 때부터가 이제 진짜 찐 카운터겠네. 49번 그러니까 지금 빙고가 여러분들 이분께서 400개를 충전을 했는데 100개를 무려 공짜로 받은 거예요. 정말 좋은 혜택 아닙니까 이거? 어디에도 없던 이런 서비스를 중국 카트라이더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17번 그럼 공짜 빙고에서 최대한 번호를 많이 획득한 다음에 최소한의 번호를 남겨야겠네. 자 이제 나올 때 됐죠. 자 15번도 이거 냄새가 좀 난다. 일단 33번이나 1번이 나올 것 같은데 35 일단 무료 빙고에서 최대한 번호를 많이 뽑아내야 돼. 그래야지 이제 돈 쓰는 거에서 좀 집중해가지고 마무리하면 되거든. 15번 안 좋습니다. 15, 15, 32, 26, 2번 안 좋아요.
야 씨발 6개부터 벌써 락 걸리냐? 맞아 이거? 6개부터 지금 벌써 락 걸렸어요. 자 이러면 이렇게 안 될 때는 또 이제 약간 이제 패션 좀 바꿔줘가지고 약간 초보인 척 약간 패션을 바꿔주면 이 락을 풀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런 것 같다. 이렇게 딱 초보 패션. 초보 패션 한 다음에 자 무료 빙고가 지금 28개 남았네요. 이게 딱 표시가 다르게 돼 있네요. 402개가 이제 찐 빙고고 28개가 이제 무료로 받은 빙고. 28개 먼저 갑시다. 일단 29번 나왔고요. 자 33번이 이제 나올 때 됐거든요. 38 18 아 중복번호 계속 나오네. 그럼 이렇게 까면 표시되나? 아 처음에 무조건 무료 빙고부터 까는 거구나. 이야 6번 3번 아 2번 락 걸렸어요. 2번 락입니다 이거 확실히. 30번 야 잠깐만 아 SRR이구나. 놀래라. 코튼 SR이 그냥 나온 줄 알았어 옛날 차. 23번 아 까비. 20번 와 이 계속 빗나가네. 이제 나올 때 됐는데. 자 26번 일단 먼저 빡 놔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와 씨 락 걸려. 락이 계속 걸렸네. 일단 무료 빙고는 5개. 5개부터 빨리 깝시다. 11번 나왔고요. 이 같은 번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37 50 41 자 이제 아 이렇게 되구나. 이제 진짜 빙고다. 어 카운터 스타트 됐어요 이제. 야 처음에 딱 깔 때 표시가 되구나. 12번 자 이제 좀 무료 빙고가 아닌 진짜 빙고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무료 빙고 100개를 까면서 지금 6칸 남긴 걸 좀 약간 치욕스럽네요. 좀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 빙고. 원래 김태칸이 100개 까면 보통 한 번호 3개, 2개 또는 4개 많이 남겨야지 4개거든요 와 근데 이거 6개 좀 약간 성적이 안 좋습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오히려 또 성적이 안 좋을 때 이 6개를 한번 빠르게 락을 풀어가지고 클리어해 보겠습니다. 8번 아 근데 번호가 지금 너무 같은 것들이 번호들이 많이 나와. 35 14 아 14 16 장난하나 진짜. 23 45 까비 27 자 14 16 27 25 이 지랄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야, 확실한 거는 15번 26번은 마지막 번호일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게 지금 빙고 보시면은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깠을 때 이렇게 이거를 오픈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메시지 창이 뜨네요. 41번 26번 그렇지. 와 뭐야 잠깐만 26번이 먼저 나왔다고? 어 이러면 약간 플랜 B로 가야겠는데. 어 이거 락 번호가 지금 바로 풀렸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야 이거 지금. 자 그 다음 번호 일단 26번 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또 번호가 바로 뽑힐 거예요. 1번이나 2번이 일단 먼저 떠줄 것 같은데 2번 뜰라나 먼저. 31 자 32랑 15번 일단 두 개 락이고
1번이나 2번 먼저 일단은 뜨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보세요. 또 16번이죠. 저러면 저거는 이제 15번 32는 좀 락이 많이 걸렸고 3번 3번? 야 근데 이번 빙고 좀 약간 왜 이렇게 빡세 보이지? 29 39 33 자 33번 나왔죠. 자 이제 4개 남았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4개 남았을 때부터가 이제 번호가 잘 안 떴는데 희한하게 아까 6개부터 좀 잘 안 뽑혔네요. 16번 나왔고요. 계속 16번 지금 한 7개 나왔어요. 진짜 16번만 4번 자 1번이랑 2번 나오고 마지막 번호 이제 15번 32번으로 갈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이제 까면서 중간에 레키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일단 2번 나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김태칸의 이제 좀 약간 예측 플레이 제가 얘기했죠. 지금 일단 15번이랑 32번은 거의 좀 락이 걸린 상태예요. 지금 뽑을 수 있는 번호가 아니야 일단 지금.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15번 또는 32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100개 안에 차를 뽑을 수 있는 각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1번 나오겠죠. 자 개수가 아까 510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300개 컷 한다고 치면 210개 되기 전에 제가 이제 이 빙고를 클리어 해야 됩니다. 완판을 해야 돼요. 완판 31번 나왔고요. 자 계속 빗나가죠. 3번 1번 이제 나올 때 됐다. 1번 가자. 1번 나올 때 됐다. 가자 드가자. 시보레 것 37 지금 화질 괜찮아요 여러분들? 화질 괜찮습니까? 1번 가보자. 12번 일단 한 개 남았을 때부터는 좀 이제 제가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좀 가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빨리 나와줘라. 1번 뭐하냐. 오! 야 잠깐만 15번 나왔다고? 어? 야 잠깐만 이러면 이거 금방 뽑히는데 이러면 잠깐만 이게 15번이 락이었는데 일단 마지막 번호는 이거 32번이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마지막 번호는 32번이 마지막 번호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32번이 마지막 번호가 아니다 채팅창 킵비율 일주일짜리 10장 바로 뿌립니다. 이게 바로 김태칸의 또 이제 빙고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예측 가능해요. 만약에 1번이 마지막 번호가 되잖아요. 그러면 채팅창 바로 킵비율 일주일짜리 10장 시원하게 뿌립니다. 근데 마지막 번호는 어차피 몇 번이다? 32번이다. 이거는 제가 빙고를 그동안 수많은 빙고를 까면서 이제 감을 익혔어요. 제 머릿속에. 자 33이나 31번이 존나 나올 거예요. 이제 33이나 31번이 존나 나올 거야. 16번 그리고 플러스 32번 사이에 32번 저기 양쪽에 뭐 11번 49번 18번 16번 15번 35번 25번 17번 번호들이 자주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락입니다. 자 이제 1번 나올 때 됐어. 이제 보셨죠? 자 25번 뜨고요. 어 근데 지금 15번 락이 빨리 풀려가지고 이거 좀 빨리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자 49번 또 나오죠. 지금 여기 번호 보시면은 마우스가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마우스 좀 보이게 해서 빙고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진짜 머릿속에 이게 진짜 패턴이 익혀졌어요 그냥. 자 마우스 보이나요? 지금 마우스 안 보이네. 아 마우스 보인다. 자 보시면은 이 마우스 보세요 여러분들. 15, 16, 18 이렇게 네모나게 이 네모난 이 사이드 쪽에
네모나게 이 번호들이 자주 나오게 돼요. 진짜 그냥 이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알게 돼. 그냥 84. 자, 이제 1번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16번 나왔죠, 또. 37. 야, 근데 이거 진짜 300개 만에 만약에 이거 빙고 완판 시키면 존나 잘한 건데, 진짜.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 33. 나왔죠. 31번 또 나올 거예요. 지금 존나 막 아슬아슬하게 빗겨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49번 나왔죠. 이봐, 이봐, 이봐. 계속 시브레이 네모난칸 그리면서 이 사람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34. 35. 이 봐봐라, 이 봐봐라. 이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일한다니까, 얘들아. 45번. 이봐라, 이봐라. 아까 31번에다가 또 33에다가 지랄을 한다, 또. 씨부레.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뭘 했습니까? 낙이라고 했죠? 근데 이 만약에 32번이 빨리 뜨잖아요? 그러면 진짜 50개 안에 그냥 이거는 게임 세스크야, 진짜. 찬이 어서, 아, 스피니구나. 자, 아, 또 지랄하네요, 또. 또 33이다, 또 33. 41. 46. 42. 자, 지금부터 이제 100개 안에 번호 두 개 다 뽑으면 진짜 존나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300개 만에 뽑는 거면 진짜 뽑기의 신입니다. 뽑기의 신 김태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번호 한 칸 남았을 때 캠을 켜고 좀 진지하게 뽑아보겠습니다. 47. 1번 나올 때 됐는데 왜 1번 안 나오지? 이게 두 개 번호 남았을 때 한 개 뜨는 게 진짜 빡세. 어, 잠깐만! 유니크 뭐, 아, 이거 엑스 파츠구나. 아, 놀래라. 이걸 설마 시브레 V1 유니크 파츠 뽑을 수 있는 거를 주나 싶었는데, 역시나. 중국 했구요. 아, 근데 300개 컷 할 거면 지금 이 왼쪽에 개수가 293개 남았는데, 250개 되기 전에 1번이 떠줘야 돼. 그래야지 300개 컷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좀 더 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번. 그리고 SRX V1 세이버가 나왔고요. 23. 또 31. 어? 야, 잠깐만. 야, 씨발, 잠깐만. 이거 2번이 나오면 안 되는데? 씨, 비상인데, 이거? 허허, 잠깐만요. 2번이 나오면 이거 레키 무제한 나왔고요. 아, 2번이 나오면 안 되지. 어허, 이거 지금 32랑 1번이랑 지금 둘 다 락입니다. 근데 지금 32번이 락이 좀 더 세요. 근데 일단 지금 32번이 락이 더 세기 때문에 1번이 일단 먼저 나올 거예요. 택데이터는. 17번. 자, 42번 다시 캠을 켜고
근데 차가 너무 기대된다 이거. 유니크 등급의 이제 카트바디이기 때문에 지금 카트라이더 역사상 V1 유니크 등급의 카트바디는 지금 홍기 V1이 최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빨리 타보고 싶어요. 41번.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지금 좀 약간 아 테카니가 빨리 뽑아가지고 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9번 나왔고요. 나이스. 한 자리 좋아. 45. 아 250개 안에 나와줘야 되는데 1번. 어? 잠깐만 50번 나왔고 그 다음 1번 까비. 40번. 아 30번. 지금 약간 같은 번호가 이렇게 계속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필살기를 써야 돼요. 이럴 때 이제 약간 진짜 이게 좀 뻘짓하지 마라 테카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뻘짓이 아니에요. 진짜 약간 태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차가 좀 몇 대 없기 때문에 좀 쓰잘데기 없는 차로 해가지고 재물을 받쳐야 돼요. 일단 재물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니다 버릴만한 거 두 개 있는 걸로 합시다. 엑스엔진 재물 하나 딱 받쳐주고 자 다시 까주고. 와 이게 2번이야? 와 딱 재물 바치고 1번 떴으면 레전드인데 진짜 너무 아깝네요. 자 대각선으로 44번 끝에는 1번인데 자 44번 2번 15번 다 떴습니다. 이제 1번 떠야 돼 이제. 자 이제 오른쪽 위에 사이드는 1번 1번 가자. 빨리 나와라. 빨리 내놔라. 15번. 자 오른쪽으로 5칸 23. 자 일단 지금 이제 210개까지 36개 남았습니다. 36개 남아서 300개 만에 아예 이 홍기 V1을 뽑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또 30번이야? 자 이럴 땐 뭘 해야 된다? 상점에서 루찌를 좀 써야 돼요. 루찌 예. 이럴 때 좀 상점에서 루찌를 좀 바치면서 자 2번을 뽑아야 되니까 딱 이렇게 두 번 사주고 아 1번이구나 그래. 자 24번 33 32번이 진짜 거의 마지막 번호가 확실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31번이랑 33번이랑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자 일단은 지금 중국에서 제가 하도 빙고를 많이 하니까 그 택데이터에 있는 것들이 좀 패치가 됐습니다. 아, 이 택데이터가 좀 패치가 됐어, 패치가. 이 패치가 되는 바람에 데이터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번 하나 남았네요, 이제. 가봅시다. 일단 킵뷰는 약속대로 일주일짜리 10장. 이따가 다 까고 나서 뿌릴게요. 아시겠죠? 왜 다 까고 뿌리냐? 지금 뿌리잖아? 받고 도망가. 나가. 못 나가게 일단은. 자 갑니다 형님들. 1번 하나 남았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스타트. 자 가려워주고 약간 항상 테카니가 하던 이제 까기 방식 테칸식 운영 가겠습니다 이제. 자 7번. 이건 7번이죠 누가 봐도. 조금만 더 오른쪽 가리자. 한 요정도? 딱 요정도 딱 좋다. 일단 근데 한 자리 숫자가 잘 나와주면 뛸 가능성 높습니다. 지금 일단 이제 25개 안에 뽑으면 300개 만에 컷 하는 거예요. 마세요 지호 하이. 지금 홍기 V1 뽑기하고 있어. 어 진짜요? 아 내 거 말고 시청자분 거. 어? 아 씨발 이거 2번인 거 같은데. 아 이럴 줄 알았다. 내일 할 줄 알았다.
이렇게 쉽게 안 주지. 그래. 이렇게 쉽게 주면 이게 빙고냐? 자, 일단은 뽀찌 100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깐 개수는 거의 대략 한 280개 정도 깠는데, 예, 280개 정도 깠거든요. 280개를 깠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실제로 시청자분이 빙고를 투자해서 돈 쓴 거는 173개를 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7개 만에 만약에 차를 뽑는다 그러면은 200개 만에 홍기 부위원을 뽑는 거예요. 존나 잘하는 거야 이거 진짜로. 맞지? 26개 컷 한번 해보자. 26개. 자, 아직은 지금 뭔가 1번 나올 느낌이 안 와. 자, 중가 캐시는 여러분들 채팅방에 저기 가스핀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국 카드 캐시 충전 계정 뭐 문의도 가스핀한테 문의하면 되고, 오늘 저녁 뭐 먹을지 고민돼도 가스핀한테 문의하면 가스핀이 오늘 저녁 뭐 먹으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이 있다, 고민이 있어도 가스핀한테 문의하면 친절하게 상담해줍니다. 예, 아주 친절한 상담원이에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어! 아 잠깐만, 이거 약간 번호가 휘었다. 위에 3번 5번이네. 3번. 어? 아 잠깐만, 1번 2번 3번. 자 갑니다. 3 2 1 4번 느낌이 맞는데 4번이겠죠? 아 4번이다. 4번이네요 까비. 그래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초반이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아 근데 뭔가 뜰 것 같은데 이제? 느낌이 너무 좋아 지금. 잠깐만, 한 자리 숫자가 너무 잘 뜨고 있어가지고. 48번 햄배찌님 에드블룸 펜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가입 안 하신 분들, 네, 공짜 에드블룸 펜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웨딩식이 찬민이요 에드블룸 펜가입 고맙고요. 감사드리고. 1번 한 개 남았는데 번호가 좀 약간 작았긴 한데 한번 클리어해 봅시다. 자 50번 23번 야 뜬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이거 너무, 누가 봐도 이거 1번인데? 야 씨발 잠깐만 벌써 끝났어 이거? 어? 진짜요? 이거? 야 이거 진짜 끝난 거 안.. 이거 진짜 끝난 거 같은데 이거 이건 누가 봐도 1번 아니야? 야 이건 1번이야 씨발. 내가 잘못 가렸어 화면을. 좀 더 올렸어야 돼 이거. 아 씨발 이거 누가 봐도 1번인데? 조금 더 살짝 이렇게 올려가지고 딱 요 정도로 보이게 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씨.. 아 이거 누가 봐도.. 누가 봐도 1번이다 이거. 아.. 자 일단 축하드립니다. 테칼 클라스! 야 씨발 존나 잘 뽑았는데? 어 나 역시 뽑기 일단은 좀 클라스가 살아있어 역시. 야 이거를 이렇게 빨리 뽑아? 와 야 너무 빨리 뽑았는데?